안녕하세요. 파스브러리 이화수입니다. 저희는 울산에서 2003년도부터 수제맥주 양조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1세대 양조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네. 혹시 양조장 이름에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 양조장의 이름은 제가 이화수거든요. 네, 네네. 이름 걸고 맥주 책임지고 만드는 거예요. 네. 화수 브루어리에 유자 페일에일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유자를 왜 넣게 되었는지? 아마 2014년도쯤에 유자가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소주라든가 그때 당시에 잠깐 그런 유행을 탔었어요. 그리고 맥주 재료로 사용하기에 콕 대신해서 사용하기에 가장 향이 비슷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가지고 사용하게 됐어요. 혹시 브루어리를 운영하시면서 재밌었던 아니면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같이 이제 맥주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전시장이라든가 이제 축제장에 나와가지고 저희 맥주 알리고 또 이게 즐겁게 마시는 거 보면서 이제 그런 게 가장 좋았고요. 혹시 화수 브루어리만의 장점이나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오래된 양조장, 지방에 있는 양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는 전북 장수에서 나왔고요. 우리나라 제일 시골에 있는 제일 조그마한 수제맥주 양조장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곳이 바로 583 양조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후평을 지금 강조하는 맥주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두 번 후평을 입힌다해서 드라이 호핑을 한다는 게 있거든요. 저희 맥주들은 두 번 드라이 호핑을 가능하면 해서 좀 더 진한 후평을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양조장의 특징은 사실 저희가 아주 시골에 있는 양조장이다 보니 여행객들이 많이 힐링하시러 오시는데 그래서 오시면 수제맥주도 맛보시지만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들도 같이 맛보시면서 양조장 투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조장 투어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583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전국에서 로컬 수제맥주를 좀 배포하고 싶어서 지역 수제맥주로 열심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무진장이라 그래서 전북권의 무주 진한 장수를 묶어서 하는 말이에요. 무진장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곳이 우리나라 되게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해발이 대충 다 500m 정도 넘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장수에서 수제맥주 만들면서 물이 되게 중요하니까 처음에 맥주 당근은 물 수원지 높이가 583m이기도 했었고요. 저희 양조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번도 또 583-8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양조장을 좀 강조하자 이래서 583 양조장으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583 양조장에서 애플세 맥주가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혹시 애플을 왜 사용하게 되셨는지? 저희가 지역에서 양조장을 하다 보니 지역 농산물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장수가 또 워낙 장수사과가 유명해요. 사과를 또 맥주에 좀 녹여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장수 사과 맥주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과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드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사실 맥주의 호흡향이나 이런 거하고 좀 충돌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과향이 뭐 오렌지나 자몽이나 이런 것처럼 향이 아주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 향을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사과향을 살리는 게 사실은 맥주로서는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도 상업적으로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샘플링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는 현재 남양주,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앰비션 브루어리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먹기 좋은 맥주 그리고 맛있는 맥주를 만들자라는 게 제일 처음으로 우선시하고 있고요.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마시시는 분들이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앰비션 블러리라고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앰비션 원래 뜻이 야망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야망을 그 업계에서 좀 야망을 가지고 하자라는 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앰비션 블러리의 대표 메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품은 헬레스 라거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코올 도수는 5도 정도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소한 양을 좀 더 극대화시킨 헬레스 라거라고 할 수 있고 독일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식전 음료로 많이 쓰이는 꽃신으로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도수는 3.8도고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히비스커스 꽃잎을 넣어서 만든 맥주로서 약간 상큼한 향? 그래서 식전 음료나 식후 음료로 많이 드시기도 하고 샐러드에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맥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맥주들은 다 마시기 편하다 그리고 맛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한 개만 설명을 드리기 조금 힘든 부분이 감사합니다.